연금신이 떴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연휴를 지나고 다시 찾아온 고소의 시간입니다. 여러분, 연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 주를 건너뛰었잖아요. 그러니까 더 오랜만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네, 김 레전드님이 역시 오늘도 제일 먼저 반겨주십니다. 수정이 누나, 안녕하세요. 보고 싶었어요 하는데 저도 고소회를 한 주 건너뛰니까 뭔가 금요일이 되게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여러분은 연휴에 어떻게 보내셨나요? 저는 연휴 전에 생일도 있었고 또 연휴에는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. 근데 저는 어버이날 오늘 가족들을 보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휴를 맞아서 미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또 보내고 왔는데요.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셨죠? 연휴 동안 뭐 하셨어요?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. 또 오늘 국내 시장이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날씨도 정말 많이 더워지는 만큼 시장도 좀 많이 열기가 이제 후끈후끈 나고 있는데 오늘도 주요 지수가 모두 강합니다. 코스피는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1%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. 코스닥 살펴보면 코스닥은 2%대로 벌써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네요. 그러면 오늘 장도 여러분들께서 또 다섯 자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? 다섯 자로 댓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채팅창 한번 보고 갈까요? 오늘 또 여러분들 채팅창 계속해서 얘기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저희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정말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나온 것 같아요. 꼭 갈 콘 오늘도 하겠습니다.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. 오늘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? 오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SP땡땡땡 고객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. 차트에서 영업이익 그리고 PBR 등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. 먼저 차트 안에서 이런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,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아는 종합차트가 아니라 다른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종합차트는 우리 항상 알고 있죠. 0600 들어가시면 되고요. 오늘은 재무차트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재무차트의 화면 번호 기억해주세요. 0604번입니다. 0604번 들어오시면 이렇게 재무차트가 딱 하고 나오는데요. 오늘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4%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차트를 열어봤어요. 사실 이렇게 처음에 화면을 켜면 종합차트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고객님께서 영업이익이나 또 PBR 같은 이 재무지표를 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요. 여기서 쫙 보시면 옆에 재무지표라는 게 있죠. 이 지표에 보면 시장평가지표 있고 안정성 비율, 성장성 비율, 수익성 비율, 활동성 비율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이나 뭐 표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한번 눌러볼게요. 시장 평가 지표를 보니까 PER도 있고 PBR도 있고 EPS, BPS 막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. 아까 뭐라고 하셨죠? PBR,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딱 클릭을 해주면 바로 하단에 이렇게 그래프가 생깁니다. 이렇게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.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매출이나 매출 총이익, 판관비, 그리고 영업이익, 순 영업 손익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영업이익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그래프가 쭉 나오죠. 여기에 제가 한번 연습을 할 때 얼마나 몇 개까지 그래프가 나오나 추가를 해봤는데 정말 끝도 없이 추가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매출액도 할 수 있고 이제 시장평가지표도 PER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끝도 없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매출액이랑 PER은 한번 또 지워볼게요.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연간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분기로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분기로 하면 지금 또 실적 시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기로 해서 그래프 보시면 좀 더 아마 실적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하는 지표는 재무차트에서 추가를 해봤고요. 여기서 끝나면 또 아쉽잖아요. 일단 먼저 채팅창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 채팅창, 네, 오늘은 어떠신가요, 여러분? 알마트 분
네, 힘내라고 하시는데 알마트님 힘내라고 하시는데 오늘 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? 네, 일단 먼저 알마트님 힘내시고요. 네,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? 집으로 수정은 뭘까요? 집으로 수정? 네, 그리고 이제 오늘은 추가 꿀팁을 한번 또 알아볼 텐데요. 먼저 여러분 이렇게 차트가 지금 색깔이 보면 빨간색, 파란색 이렇게 음봉, 양봉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. 이 색깔도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어요. 이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요. 양봉 같은 경우 우리는 빨간색으로 알고 있고 음봉은 파란색으로 아는데 양봉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. 또 음봉도 하늘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.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까요? 약간 파란색이 좀 형광기가 돌아서 눈이 좀 아픈데요. 이거는 한번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볼게요. 이거는 원상복귀를 시켜보고 기본값으로 해볼게요. 그리고 이 그래프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. 그래프 역시 더블클릭을 하면 선 차트가 아니라 막대 차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. 한번 제가 해볼게요. 막대 차트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막대 차트로 PBR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. 선 차트로 가가지고 색깔을 한번 파란색으로 바꾸고 너비 도 4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좀 더 굵게 두껍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. 재무 차트의 상단에 보시면 여기 뭔가 창문 모양의 돋보기가 있는 게 있죠. 이거는 상세 데이터라는 건데요. 이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설정해둔 이 PBR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2008년 쭉 당겨볼게요. 2001년 이때는 데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쭉 와보면 2016년 12월부터 이 PBR의 변화를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은 2019년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요. 이거를 나는 좀 더 저장해서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옆에 엑셀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파일을 엑셀로 저장해서 또 엑셀 파일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더욱더 여러분 투자하실 때 도움 될 것 같고요.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명 아래에 보면 또 창문 모양 같은 게 있죠. 이거를 더블 클릭 하면 이거는 호가창을 보이게 하고 숨기게 하는 기능인데요. 지금 5단 호가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5단 매수 호가, 매도 호가를 또 볼 수가 있고요. 이 퍼센트 눌러주시면 지금 상승하는 등락률까지 함께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. 바로 이 기업 실적 발표 시에 재무 차트에 이게 실적 발표 다음날 바로 업데이트가 되냐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실적 이 재무 차트의 화면에 제공되고 있는 재무 정보는 제휴업체인 FN 가이드에서 전달을 받아서 주 2회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 다음날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요. 실적 시즌이 된다면 좀 보고서가 밀리면서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섯 글자 한번 선정해 볼게요. 오늘 다섯 글자, 네, 친절한 수정, 정확한 발음, 또 말을 시원시원하게 귀에 쏙, 네, 지금 보니까 발음과 친절하다, 키움왕 수정, 네, 목소리 톤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오늘은 발음도 좋고 다 좋지만 친절함으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오늘 4350799번, 네, 이렇게 정해주셨는데요. 4350799번님께서 친절한 수정이라고 다섯 자 남겨주셨네요.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,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알려드린 정보도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.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. 안녕!